조금 포근해졌어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겨울에 만날 수 있는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에는 연휴를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 나들이객이 많았는데요.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오늘 밤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공원이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신나게 얼음판 위를 달려봅니다. 스케이트 실력이 서툴러도 즐거운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슬라이드장. 빙글 돌며 미끄러지다 보면 추위도 금방 잊혀집니다. 끌 때 그거 강아지 끌는 거랑 느낌이 비슷했어요. 내려갈 때 재밌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이상한 느낌이 나요. 중독돼요, 이상하게. 아빠가 끌어주는 썰매를 탄 아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뭐 갑진년답게 갑진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여기서 이제 즐겁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끝나는 2023년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부산 광안리에서는 카운트다운과 새해 맞이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이곳 진주 호국종각과 부산 용두산공원, 창원 대종각 등에서 제야의 종 타종식이 열립니다. 새해 1월 1일은 다행히 날이 개면서 구름 사이로 일출을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양산 천성산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등 부산 경남의 주요 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일출 시간은 부산 7시 27분, 거제 7시 28분, 지리산 천왕봉 7시 33분으로 예상됩니다. KNN 정경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을 10여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과 부산시 고위 인사가 여당의 출마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후보가 많이 나온 민주당도 중앙당 영입 인재들까지 부산 출마에 나설 예정인데 양당 모두 공천 전쟁에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우진 기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측근인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 지역구로 고향 남해 출향민이 많은 사하 갑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재선인 최인호 의원의 지역구로 부산에서는 여당 험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두 사람 모두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전 부시장이 공천되면 낙동강 벨트의 빅매치가 성사됩니다. 국회의원 대보고 청와대도 있어보고 포트라도 있고 외교관도 받고 시에 들어와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동선을 구분하지 않고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최근 해양수산부를 떠난 조승환, 박성훈 전직 장차관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고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곧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임한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과 장해찬 최고위원까지 출마 러시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운대 갑과 수영, 중영도 등 여당 우세 지역에 출마자가 겹치는 만큼 교통정리에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대거 당선됐던 전직 구청장들의 합류로 민주당의 공천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예비 후보가 25명으로 사상과 중영도는 3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민주당 영입 인재 5명 가운데 2명도 부산 출마가 예상됩니다. 서부산에 큰 기업을 유치하고 또 아주 강한 스타트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네트워크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와 어떤 경제 지능만큼은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선만큼 치열하게 진행될 각 당의 후보 경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올 한해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기술과 미래 성장 가능성만으로 상장할 수 있는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도 역시 역대 가장 많은 기업이 상장했는데요. 하지만 부산 경남 기업은 예외였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과가 잇따랐습니다.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은 모두 132개사로 2000년대 초반 IT 붐 때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상장을 돕는 기술 특례 상장 결실도 잇따랐습니다. 올해 기술 성장 특례 상장 기업은 35개사로
특례제도를 도입한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국내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은 악화됐지만 코스닥 시장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지닌 중소 벤처 기업들의 중요한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 기업 상황은 다릅니다. 올해 코스닥 상장 기업은 부산 단 한 곳, 경남도 두 곳에 불과합니다. 코스피 또한 부산 경남 각각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기술 상장 특례가 본물을 이루면서 기업들의 상장 기회가 늘었지만 부산 경남 기업 가운데 기업 성장 특례로 상장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했다지만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력 산업인 전반적으로 좀 침체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확대한다든가 또 기업 규모를 늘린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부채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뭐 경영 안정 전략을 많이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조달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상장을 통한 기업 성장 기회에서도 부산 경남 기업들은 한참 뒤처지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부산 경남의 2023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특히 잔혹 범죄부터 많은 피해자를 울린 전세 사기까지 각종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들은 연대를 통해 희망을 찾고 있고 KNN도 사회적 관심과 연대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모색했습니다. 최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정유정. 정유정은 계획 범죄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범행 대상을 찾은 정황이 드러났고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자필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무관심 속 은둔 생활이 결국 잔혹 범죄로 이어졌다 분석합니다. 의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계속적으로 배척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이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된다. 귀가하던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 올해 항소심에선 강간 미수까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 말합니다. 정보가 충분히 이제 제공이 되고 나면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니라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정신과 약도 굉장히 많이 줄이게 됐고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거제 영아 유기 사건 그 뒤 부산 경남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인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의료기관도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십수년 동안 국회에 머물면서 유령영아가 방치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와 처벌만으론 근본 예방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혼 부모라든지 어떤 싱글 부모에 대해서 혼자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또 그 사회적인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전세 사기. 계약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시켰다 도로 해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부실한 보증보험 제도는 이들의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국가기관의 안전망도 뚫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연대 모임을 만들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KNN도 허그발 전세사기 단독 보도를 이어가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허그는 뒤늦게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임무 수행을 하다 소송에 휘말리며 고충을 겪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 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들을 통해서도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전했습니다. KNN 최하솔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밤 도시철도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합니다. 부산 용두산공원 타종식과 광안리 해수욕장 카운트다운 등 곳곳에서 열릴 해넘이 행사에 대비해서 1에서 4호선 전동차 운행 시간이 1시간 16분 연장됩니다. 또 새해인 내일 오전 6시 50분부터 8시까지는 2호선 10회, 3호선은 8회씩 전동차 운행이 증편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고성군 고성읍의 한 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거실 내부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9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023년이 거의 저물었는데요. 내일은 부산 경남 지역 가끔 구름만 지나서 이 구름 사이로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낮게 출발하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해돋이 가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중부지방 곳곳에는 눈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륙은 영하 2도선 안팎으로 다시 영하로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에 10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아침 최저 4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11도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이맘때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한 차례 눈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이후 기온이 소폭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겠습니다. 새해 첫 주에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